4단 사방 탁자 만들기 이제 첫 번째 순서인데요. 재료는 이미 18mm 각재로 뽑아놨고요. 지금 사방 탁자가 300에 300, 높이는 1200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재는 한 2, 3mm 길게 하셔서 300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00. 자, 직각자로 정확하게 금을 끄시고 자 여유치수입니다. 지금 연필금을 끈 자리가 300이 나오겠죠. 자, 요 부재를 이제 45도로 정해져가 있는 이쪽으로 연필금이 제 전면 쪽으로 보이게 맞추시고 바이스를 하시면 됩니다. 하 버튼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날은 6mm 엔드밀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번에 18mm 사방 탁자는 6mm 날과 5mm 날로 마감을, 날두 개로 마감을 할 겁니다. 요쪽 연필선 끝단에 엔드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위치가 138.4입니다. 복기 밑에 138.4 맞추시고, 이동 복기 한번 할게요. 요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세팅이 끝났고요. 자, 스핀들 12,000 맥스 돌리시고, 한 면은 다 가공을 해줍니다. 다음 바이스를 풀고 재료를 빼셔서 반대쪽으로 돌리시고 자 정해져 있는 위치에 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가 나가죠.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여기 삼방 연기의 한 코너를 가공하는 거죠. 다음 재료를 꼽으실 때는 이면이 똑같이 날아가야 되니까 연기로 그대로 연기가 돼 있는 쪽으로 재료를 그대로 하고 바이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1mm만 내려볼게요. 1mm 더. 여기입니다. 자, 요거 역시 전체를 깎아주시고, 역시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또 연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쪽 면을 방향만 바꾸셔서 발사해 주시고, 자, 이쪽에
두 번째 칸에 거시면 됩니다. 거시고 당겨 가시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부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삼방 연기가 연결되는 한쪽 부재의 촉, 꽂은 촉을 가공할 건데요. 자, 요런 목재를 받치는 보조목을 요쪽 밑에다가 놔줍니다. 요렇게. 예. 그 다음에 바이스를 해주는 요또 바이스 보조목이죠. 바이스 보조목을 이동하시고 부재를 예, 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이스를 딱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끝단과 아주 미세 조정을 정확하게 하셔서 촉가공을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끝이. 그래서 연필로 벽면의 코너에 한번 라인을 잡아줍니다.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기계를 내립니다.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조금 내려왔네요. 1mm 올릴게요. 예. 여기서 이제 0.1mm, 0.1 세팅하시고, 0.1mm씩 내리면서, 예. 끝점보다 살짝 0.2mm 정도 더 긁을 겁니다. 예.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는 118입니다. 복기 밑에 118. 엔터. 자, 이동 복귀 한번 하셔서 세팅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스토퍼 지그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예, 그쪽으로 미시고 브레이크를 잠궈 주세요. 그 다음에 유도 장치를 밑에 6mm 핀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당겨서 뒤쪽에 꽉 조여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세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6mm 날이 초경이 아니라서 하이스라서 한꺼번에 다 파면 약간 튕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나누어서 팔 겁니다. 자, 처음에 한, 지금 이제 파야 되는 깊이는 118이죠. 리미터로 갈게요. 팔을 리미터 잡으시고, 자, 리미터 활성화. 그 다음에 지금 99.5죠. 복귀 밑에 99.5를 세팅하시고, 한 번에 한 7mm씩 내려갈게요. 예. 자, 그러면, 자, 완전히 다 내려간 상태. 예, 해서 핀을 올리시고 살짝 들어줍니다. 그리고 꽉 조여주시고 복귀 하시고, 자, 스토퍼를 이미 거리를 잡아놨죠. 예, 요까지 가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다 푸시고 기계 돌리시고 이동.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천천히 지그를 치다 보면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꽂음 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자,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밑에 부드럽게 올려 놓으시고 잡고 복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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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자, 제품은 쳐다보지 마시고 지그를 보면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이 이제 꽂음촉까지 만들어졌죠. 지금 R비트, 우리가 엔드밀로 가공하면 이쪽이 R이 생기죠. 근데 이제 삼방 연기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코너 R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런 식으로 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재료를 똑같이 꽂으시고 바이스 하시고 난 다음에 복귀하시고 3mm의 절반, 예, 절반에 Y축 브레이크 잠그시고 역시 이쪽도 절반 정도, 예, X축 Y축 브레이크를 다 잠그시고요. 자, 스핀들 유도핀은 빼올립니다. 그 다음에 모터를 2번 RPM 12,000 정도 놓으시고 왕복을 15로 할게요. 자, 속도는 10의 속도입니다. 3번. 자, 왕복. 10mm 갖고 안 되네요. 15mm 갖고. 20mm 갈게요. 왕복. 네, 아주 좋네요. 원점 가시고 재료를 빼서 똑같이 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놓으시고 바이스 이동 복귀 왕복. 예. 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이쪽에서 각재가 들어갈 때 방해를 하지가 않겠죠.